음바페 레알 가나요? 뭐 이미 예정된 일이었고, 네. 가는군요. 레알로. 배급 영화 현재 7연속 흑역사 기록 중. 작년에 개봉했던 교섭 손익분기점은 350만이었는데 실제 관객 수는 172만. 그 샘물교회 사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죠? 사건이었죠? 예. 네. 그래가지고 뭐그고 김선일 씨, 예. 네. 뭐 참수되고 뭐 이랬었던 정말 그 가슴 아팠던 이야기인데 그거를 애매하게 만들었어. 뭐 욕먹기 싫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후폭풍을 예상해서인지 조금 비판성이 없었어. 이상하게 만들었어 그거를. 그리고 카운트 손익분기점 100만 39만. 더문 600만인데 51만만 보고 천박사 연구소 요것도 손익분기점 못 넘었구나. 외계인 2 손익분기점 800만인데 이거 영화 내려갔죠? 실제 관객수 142만. 아, 아직 안 내려갔나 보네? 200만도 못 넘고. 도그데이즈. 28만. 얼마 전에 이거 뭐 엄청, 영화 유튜버들 통해서 뿌리더만. 근데, 28만. 근데 앞으로 더 지켜봐야지. 100만은 갈수 있으려나? 에? 일일 관객 수 1만이 안 된다고. 이러면은 앞으로도 안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실험적인 작품들 절대 안 나온다? 진짜야. 먹힐 만한 것만 나온다고, 범죄도시 같은 것만. 그리고, 그럴 것 같아. 너무 비싸, 그리고. 영화 티켓 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돈 주고는 보고 싶지 않지. 예전처럼 약간 조조 때 막, 6천원, 8천원, 요럴 때 그냥, 앉아가지고 영화 한편 보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부담스럽지. 만 몇천 원 내고 보기가. 동물학대 영상? 이런 거는 안 되겠다. 이거.
이거는 보지 말자. 이건 못 보여드리겠다. 이게 사람 때리는 것보다 동물학대 영상 이런 거막 괜히 송출했다가 내가 제지당할 수 있어. 그럴 목적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보지 마, 보지 마. 서울대병원 이어서 원광대병원 전공의 126명 집단 사직서 제출. 야, 이 조직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진짜 보기 좋지 않은데. 응? 숭고한 직업 아니냐? 의사님들아? 어디 뭐 진짜 버스 파업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 그 사람들은 진짜로 먹고 사는 데 있어서 크나큰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그렇게 하는 거고, 님들아, 의사님들아. 에휴. 남자 성기는 말 잘하면서 여자 성기는 왜 시시하냐? 개그맨 최유종 씨 아니에요? 음순. 댓글 너무 웃기네. 아, 진짜. 디씨랑 별반 다를 게 없어. 없는 것 같아. 이런 거 댓글 보면. 애기들 같아, 애기들. 애기들 미치아 가동들 뭐 방구 똥 똥꼬 뭐 이런 것만 단어로 그냥 자지러지는 것처럼 참 애기들 같아 애기들. 길에서 돈 뿌리는 채널? 적당한 팁. 만원 드립니다. 줄수 있는 가장 적당한 팁이 얼마예요? 15,000원? 진짜? 감사합니다. 가장 적당한 팁이 얼마예요? 저는 한 만원? 만원이요? 네. 크게 부르실 생각 있어요? 한 2만원 정도. 2만원? 네. 팁 부르는 대로 드리면 되세요. 진짜요? 네, 더 크게 안 불렀어요. 이게 제일 적당한 것 같아가지고. 줄수 있는 가장 적당한 팁이 얼마인지 한 명씩 얘기해 주시면 되거든요. 줄수 있는 팁이요? 한 만원? 5만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적당한 팁이 얼마예요? 5,000원? 5,000원 드릴게요. 에? 왜 더 크게 안 불러? 학생이어가지고 그렇게 많은 돈을 줄 수가 없어서. 팁이요? 5,000원? 5,000원? 네. 만 원? 만 원이요? 왜요? 이름이 뭐예요? 임승희예요. 신우가 줄 수 있는 가장 적당한 팁이 얼마예요? 1,000원? 좀 더 높게 불러도 될 것 같은데. 5만 원? 5만 원이요? 네. 5만 원. 근데 저 안 받아도 돼요. 엄마한테 혼나요. 누구한테 받았다고. 잘 컸네. 저게 정상이지. 삼성 서울병원 전공의 전원 사직선 했다고? 500명이? 진짜 문제가 큰데? 500명이 갖는다고? 저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게 진짜 꼴받네. 근데 또 저기 속해 있으면 저럴 수밖에 없겠지. 이게 참 남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과 그 의견을 좁히는 게 참 힘든 것 같아. 그쵸? 뭐 그렇다고 우리가 뭐 북한처럼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뭔가 관상이 영상이 관상이 뭔가 좀 아 좀 뭔가 클릭하기 싫은데. 뭘 만드는 거야 그래서? 아, 쿠우쿠 간 지 오래됐는데. 쿠우쿠 아이스크림 근황. 구슬 아이스크림을 제공한다고?
오, 안 가줄게. 쿠우쿠우 갈 돈으로 선택지가 너무 많아져서 요즘은. 어, 나 쿠우쿠우 가느니 난 진짜 좀 무한 리필 그 샤브샤브 집 갈 듯. 아, 저 요즘 샤브샤브에 좀 빠져 있어갖고 무한 리필 샤브샤브 먹어봤어요. 가격 좀 있긴 한데, 어, 두 당 한 2만원 초반? 만원 후반대? 뭐, 런치로 가면은? 어, 근데 진짜 괜찮더라고. 대륙의 상남자. 뭐야? 4개 이상 못 찾으면 못 소리라고? 어, 두 남녀가 데이트하는 장면. 남자는 10분 뒤 여자에게 이별을 통보받습니다. 이유. 일단 운동하는 여자 쳐다봐서 첫 번째. 여자가 찻길로 가게끔 해서 두 번째. 손 안 잡아줘서 자기 주머니 자기만 추운 거야. 어, 자기만 이렇게 해가지고. 어, 세 번째. 어, 우리 오늘 뭐 할까? 공원 산책하자.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아. 대화도. 어. 아싸, 모쏠 아니다. 소고기 맛이 나는 밥을 개발하고 있는 연구팀. 붉은 쌀? 쌀이 붉다고? 지랄하지 마라. 쌀에서 무슨 소고기 맛이 나. 지랄하지 마라. 진짜. 아, 배양육으로 만들었다고? 세포 배양으로 만든 고기? 이게 나중에 이제 미래 그, 저, 대체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그, 배양육. 쇠고기 쌀. 향후 기근을 위한 식량구, 군사 배급, 심지어 우주 식량의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키로당 3,000원밖에 안 한다고. 그리고 그 소, 돼지 이런 애들 키워낼 때 걔네들이 내뿜는 그 메탄가스가 엄청 크대요. 예. 네. 괜찮네. 환경도 좋고 맛도 있고 소고기 맛 밥 개발 좋네. 아, 그만 그만. 선수들 이제 그만 다뤄. 어. 세상 편하네. 어? 다음 생에는 이제 곰으로 태어나도 좋을 듯. 어, 출근도 안 하고 그냥 햇살 좋으면 어디 그냥 들판 가서
그냥 어 배가 뒤집고 그냥 드러누워서 그냥 낮잠이나 푹 쿨쿨 자고 배고프면 그냥 어 강가 가가지고 그냥 한번 후려치면은 연어 한 마리 그냥 건져가지고 막 뜯어먹고 어 그러다 또 졸리면 자빠져 자고. 살 많이 올랐네. 신촌 근황 아마 망하고 있다라는 거 같은데 신촌 안 가지 누가 신촌 가 신촌은 10년 전에도 그랬어 아니 신촌 저렇게 된 지는 꽤나 오래됐어 어 신촌 로터리점 맥 저기 롯데날드 롯데날드래 롯데리아도 영업 종료한다고 하고 어 그래 신촌은 원래 그랬어 원래 어. 관심에서 많이 벗어났지 한참 전부터 신촌에서 누가 노냐 술 먹으러도 가긴 갔는데 지금은 술 먹으러도 뭔가 신촌 하면 엥? 이렇게 돼 어. 이건 좀 웃기더라. 저는 비록 배구의 90팬입니다만 수험산성 서포터즈들 정말 존경합니다. 나가 뛰잖아, 나가 뛰잖아, 축구 옆에 나가 뛰잖아. 요거 그 저. 건물 내부에서 회의할 때 저 소리가 워낙 커갖고 내부에서 또 저거 소리 들렸대요. 그 영상 있는데. 존나 웃기더라고. 여기 나오네. 나가 뒤져라, 나가 뒤져라, 축구 옆에 나가 뒤져라. 어. 이마트 12년 만에 첫 적자. 대형마트 3연 초과노였다. 다른 마트들도 좀 마찬가지 아닌가? 이제 우리가 쿠팡 쓰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뭐 정말 눈으로만 봐야 되는 그 식품을 사야 되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눈으로 직접 보고 사는 어떤 이점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먹거리들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예전에는 좀 뭐 쿠팡으로 샀을 때 불만족스러운 것들도 되게 많았는데 지금 이제 굳이 발품 팔 필요 없지 살 것만 딱딱 검색해서 할 수 있지
시간 절약이지 저렴하지. 갈 이유가 없는 거야 대형마트에. 어. 근데 그 와중에도 이제 이마트 어 12년 만에 첫 적자가 났다고. 요 저기 그 저 CEO도 욕 욕 많이 먹더라고요. 예. 오너 문제가 크다고. 하는 것마다 쪽박 찬다고. 예. 정용진. 개봉한지도 모르는 영화 도그데이즈. 뭐 유튜브로 이렇게 좀 그 약간 줄거리? 약간 요약? 보고 싶게끔 만드는 그런 그 유튜브 영화 유튜버들 광고 받아가지고 이거 설명해주는 영상을 보긴 했는데 막 굳이 극장 가서 보고 싶진 않은 거지. 예, 굳이. 파묘는 좀 그래도 한 3,400만은 찍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거기서 이제 감독의 역량이 더 진짜 재밌다는 입소문 타면은 한 진짜 정말 대박 나면 500만 나오는 거고. 파묘 대박 나면 500만 나오는 거고 아니면은 뭐 200만은 넘을 것 같긴 해. 최민식이라는 또 그 배우의 또 그게 있잖아. 잘생긴 친구랑 일본 왔다가 버려졌다. 기분 더럽다. 추억 남기자고 도쿄행 갔는데 설마 그 엔딩이야? 스시녀랑 눈 맞아가지고 친구 버리고? 일본인은 길 물어보면 데려다 준다고 본 게 진짜일까 싶어서 길 가던 또래 여자한테 길 물어봤는데 따라오라고 하다가 이제 또래 여자애한테 길 물어봤대 일본어로. 따라오라고 했다 엄청 친절하게. 나 한국말 알아 이러면서 순수 이러면서 한국말을 하고 대화가 좀 되고 친구랑 대화가 되면서 소외된 느낌을 받다가 인스타 교환하고 야, 아까 헤어지고 친구랑 밥 먹는데 DM 왔다고 같이 술 마시자고 했다고. 존나 쪽팔린 게 셋이서 마시자는 줄 알고 기뻐서 와 우리한테도 이런 일이 생기냐 하면서 온갖 주접을 떨었는데 아니 둘이 보재 이래서 한 3초 스턴 걸림. 아 그래? 그럼 너라도 가. 막 글만 보는데 왜 이렇게 마음 아프냐. 와 아 글만으로도 이게 마음 아프다. 오, 개민망한 상황이지, 이건. 수진이가 누구예요, 여러분들? 수진이가 뭔데? 수진이가 뭐야, 여러분? 뭔 밈이야? 나 수진이 밈은 몰라. 내가 나 밈 다 깨고 있는데 수진이가 뭔지 나 몰라. 뭐야, 그게? 아, 그... 여자들끼리 여행 갔는데 그 수진이 그 있잖아요. 에? 수진이 짤 몰라요? 수진이 짤이 뭔데? 그 수영장 거기 놀러 갔는데 그 수진이. 수진이. 예, 수진이가 허락해야 함 그 짤 몰라요?
예, 네, 그 첫 번째 나온 저거예요. 나무위키 저거잖아요. 아, 정수진. 반박불가 헌팅할 때 특. 수진이가 허락해야 함. 근데 이건 반대잖아. 남자는 다르잖아. 이거는 다른 거잖아. 수진이, 남자는 효율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수진이의 감정 따위 필요 없어. 그냥 알바노야. 수진이 알바노야. 그 남자가 수진이 짓을 했어야 됐지. 더, 아니, 근데 나는 근데 더 비참할 것 같은데? 내가 수진이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나는 수진이 짓 안 하는 게 맞다고 봐. 보내는 게 맞지. 근데 이게 너무 마음 아프다, 이거야. 와, 진짜 우리 일본하고 우리한테도 이런 일이 생기냐? 라고 한 게. 그러니까 친구의 일인데 우리로 묶은 죄. 아, 죄는 아니지. 우리로 착각한 것이. 아, 그래? 그럼 너라도 가야지. 친구는, 야, 미안하다. 근데 이런 기회가 언제 오겠냐? 그 친구는 여자 만나러 가고, 난 편의점에서 맥주랑 주전부리서 지금 혼자다. 친구가 의리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냉정하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으면 나는 친구를 지켰을까? 복잡하나? 기분이 좀 거지 같다. 와, 친구놈도 양아치다. 보통 저렇게 문자 오면 친구 더 불러서 2대2로 놀자고 하지 않나? 이게 맞지. 저 친구도 꽈추에 내가 지배당했네. 2대2로 만나자고 해보고 싫다고 하면 안 가는 게 맞는 거지. 둘이 여행을 간 건데. 딱 까놓고 얘기하자면 저거는 잘생긴 놈이 졸라 의리가 없는 거긴 해. 그러니까 선택받지 못한 떨거지 친구는 그냥 갔다 오라고 얘기하지. 왜냐면은 뭐 이상하잖아. 친구를 뭐 이렇게 구속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기회가 주어져. 내가 갔다 와 하면은 야, 됐어. 뭐 1대1로 보자는데 왜 보냐. 됐어 됐어. 이게 맞지. 그냥 나중에 DM 해가지고 다음에 좀 얘기 좀 하고 그렇게 할게. 근데 술 마시자고 그냥 DM 넙죽 받고 그냥 그대로 그 여자 보러 가는 친구는 사실 그 사람 새끼가 아니다. 해외까지 왔는데. 아니 근데 이게 뭔가 좀 이 글 내용이 주작 같진 않아. 본인이 느낀, 내가 주작글 때가 분별 잘하거든. 근데 본인이 느낀 그 감정, 그 상황을 세세하게 설명하고 이런 게 그냥 웬만한 뇌내 망상으로 나올 수가 없는 그거야. 아, 의리 없네. 저도 이제 한 3월 한 달 정도 뒤에 이제 저도 랄프랑 같이 저 일본을 갔다 올 텐데 미리 랄프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해야겠네요. 예. 죄송해요. 아니, 내가 아니? 너가 왜 미안해? 내가 미안한데? 나 미안해. 아니. 내가 미안해. 미안하고 넌 좀 이해를 해라. 죄송해요. 아니, 미안해. 나 진짜 미안한데. 미안해. 너가 미안하다고 할 게 아니라 내가 미안해. 알겠지? 오케이. 맥주랑 주전부리 사가지고 그 숙소에 있어라. 미안하다.
아니 난 서로 미안해요라는 거 말이 안 되지.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하지. 랄프는 미안하면 안 되고요. 네, 제가 미안합니다. 가수 우리 근황이 떴어요? 근황 월드컵 같은 데서도 섭외하고 싶어 하던데. 섭외 1순위지 가수 우리 데뷔 무대가 마지막 무대였잖아. 데뷔 무대가 은퇴 무대였네요. 당황해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제 꽃가루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이 꽃가루가 내가 숨을 쉴 때마다 입으로 들어와. 노래를 해야 되는데. 보내줘. 본인이 부족했다는 말은 죽어도 안 하네요. 예. 아 이거 있잖아. 이분 무조건 뜹니다. 뮤직뱅크 나오고 쏘리 쏘리 암 쏘리 미안해 이거 있잖아. 이분 꼭 뜹니다 이랬잖아. 그래서 진짜 그 연예계에서 떠버렸잖아. 그래서 레전드로 남은 그 가수야. 당시 그 경쟁 상대가 아이유랑 믿기지 않겠지만 아이유랑 저기 한 명 더 있어. 있었는데 아이유 말고도 그 아이유 같은 그 이미지 한 명 더 있잖아. 그 여자 그 기타도 주니엘 맞아. 아이유 주니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가려고 했던 거야. 아이유랑 겹쳤어. 요거는 내일 다룰게요. 이건 뭐 저기 코트의 대나무 숲에다가 이제 본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올린 그건데 북부노인님 거 요거 이제 내일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오 미스테리 또 올렸어? 미치도록 찍고 싶었다? 다 됐네. 자 수요일자 방송 거까지 이제 다 본 것 같아요. 예, 좀 많이 넘긴 것도 넘기긴 했는데 워낙 축구계 소식이 많았어갖고 조금 예 이제 한